오늘이 3월 25일입니다. 자, 오늘도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삼립곡화 군락지입니다. 제가 삼립곡화를 먹어본 게 20년 전일 거예요. 해마다 삼립곡화를 먹는데 이맘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이맘때. 아유, 예. 한번 뜯어볼까요? 아유, 보세요. 아주 웃기셨죠? 자, 여기는 삼립곡화 군락을 이룬 데인데요.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군락지를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1년에 한 3번? 세치해서 먹고요. 자, 이거 좀 누가 뜯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 군락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를 넓게 이쪽 지역을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기 화면을 이쪽 지역의 그 특징을 좀 보이게끔 이렇게 찍으면요. 어떻게 찾아와서 찾아오는지. 아무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 지역을 여기를 알아채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삼립곡화 군락지인데 엄청나죠?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더 크면은 좀 향이 너무 강해요. 엄청나죠? 그래도 뭐, 자, 제가 이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논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이 삼립곡화는요, 몇 개체만 심어놓으면은 번식력이 아주 왕성해가지고 금방 커다란 밭이 몇 년 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엄청난 군락지예요. 여기 제가 삼립곡화를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맘때 이제 삼립곡화를 제가 채취해서 먹는데, 겉절이 또 한두 번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꼭 해 먹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립곡화가 들어가고요. 이 삼립곡화가 들어가고 또 한 여섯 종류의 나물이 들어가는 요리인데, 일단 여섯 종류의 나물을 보여드리고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요리예요. 자, 대단하죠? 여기 군락지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 20-30명은 와서 뜯어서 드셔도 실컷 드실 거예요. 자, 다른 나무를 찾아 갑니다. 자, 저기 모이가 큼직하게 올라왔죠? 자, 모이는 한 두 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나무를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파드드 군락지입니다. 파드드 군락지도 대단해요. 자, 보세요. 이게 다 파드득입니다. 막 발로 밟고 지하철가 지나가면서 조금 볼까? 이건 뭡니까 이거? 자, 이게 다 파드득이에요. 파드득. 파드득 보세요. 파드득도 한 주먹 채취를 하겠습니다. 파드득 엄청나죠? 자, 파드득이, 파드득입니다. 자,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자, 이 나무는 뭘까요? 임금님 수라성에 올랐다는 어수리죠? 아, 어수리도 한 주먹을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어수리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또 다른 나무를 볼까요? 자, 이곳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작업을 했던 자, 혼잎나물. 혼잎나물이 자라는 곳이에요. 자, 얘는 화살나무 숲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작업을 했을 때 주로 얘네들을 위주로 영상에, 이 개체들을 위주로 영상에 담았는데 벌써 이렇게 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부지런한 며느리도 두 번 채취하기 힘들다는, 아, 진짜 두 번 채취하기 어렵다는 혼잎나물이라고 며칠 만에 이렇게 펴버리잖아요, 이렇게. 얘는 화살나무순이에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화살나무가 아니라 회잎나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는 100% 화살나무순이에요. 제가 회잎나무하고 화살나무를 관찰하고 연구를 한 15년 이상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나무하고 회잎나무는 아마 제가 자화자찬을 합니다. 국내에서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회잎나무 요 수는 뭐 작고 화살나무 수는 크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요. 환경에 따라서, 아, 땅의 그 비옥한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계속 봤지만. 근데, 어? 화살나무는, 코르크 날개가 있잖아. 자, 제가 전번에 찍었던, 자, 얘네들이 이렇게 펴버렸죠? 얘네들이 펴버렸는데,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있나, 없나. 여기, 코르크 날개 보이시나요? 코르크 날개 보이시죠? 자, 이 코르크 날개는요, 화살나무도, 붙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올해는 이렇게 붙었다가 내년에 보면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마다 관찰을 해요. 자, 얘도 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코르크 날개가 붙었다 떨어졌죠. 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코르크 날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보이죠? 자, 코르크 날개 보이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화살나무 수는 크고 회잎나무 수는 조금,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화살나무고 회잎나무고 환경에 따라서 수는 순에
크기가 틀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얘 보세요. 얘는 코르크 날개가 아주 선명하게 저쪽에도 얘도 그렇죠. 얘도. 얘 보세요. 얘. 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커지면 또 코르크 날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코르크 날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회인나무야. 회인나무는요, 제가 산에 돌아다니면서 회인나무하고 화살나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화살나무 100개 찾을 때 회인나무 하나 찾기 진짜 힘듭니다. 자, 이렇게 화살나무, 이게 화살나무잖아요. 화살나무도 이렇게 순이 조그맣게 형성되는 애들도 있고, 좀 큼직하게 형성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저 얘네들도 여기 보면 순이 조그맣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코르크 날개가, 자,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붙었다가 떨어진 애들 있죠. 자, 근데 이제 얘 화살나무 순 얘를, 와, 저기 쟤는 또 엄청나게 화살나무, 저기 뭐야, 코르크 날개가 아주 짱짱하게 큼직하게 붙어 있네요. 자, 순은요, 화살나무 순이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화살나무 순인데 또 조그만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조그만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애기고 이쪽은 엄청 크고. 근데 무슨 회임나무는 작고 화살나무는 크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화살나무 순 혼잎나무를 넣으면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요리가 아주 매력적이 됩니다. 감칠맛이 납니다. 한 주먹 채취해갖고 가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피면 맛이 없습니다. 뻣뻣해집니다. 또 다른 나무를 찾아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얘예요. 얘가 뭡니까? 얘가 파잖아요. 야생파예요. 자, 제가 지금 몇 개지를 뽑아봤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파향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좀 넣을 거예요. 살짝 매콤하면서 아주 좋은데, 자, 이렇게 번식을 해요. 야생에서. 그죠? 저쪽으로도. 자, 야생파도 좀 넣을 거고요. 또 갑니다. 자, 얘도 제가 몇 가닥을 넣을 겁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이야, 너무 향이 진하고 좋습니다. 자, 얘도 넣을 거고요. 자, 저쪽에서도 올라오네요. 자, 얘는 산에서 나는 부추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얘가 뭡니까? 산마늘이에요. 산마늘.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얘도 한 두세 잎 정도만 채취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뭐를 만드는지 거의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전입니다. 전. 자, 지금까지 채취한
나물 하고 요즘 제철인 쭈꾸미 또 새우 커다란 대하새우 잘게 잘라서 넣고요. 돼지고기 좀 넣을 겁니다. 그리고 부침가루 말고요. 밀가루로 간을 해서 전을 하면요. 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두 손을 주먹을 불끔 쥐고 막 흔들 겁니다. 와 하면서요. 자, 여러분들도 이 봄에 봄의 향기,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